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화 주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출 시장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다 같이 세계 지도를 살펴보실까요? 맞아. 근데 지금 생산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생산하고 있는데 판매지가 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마지막인 거 우리나라에 현재 롯데지성이 판매하고 있는 구간의 도장이 다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수출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환경에 이롭게, 사회를 새롭게, 기업을 건강하게라는 ESG 슬로건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10층으로 다 간다. 네, 다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장님, 라이브예요? 아니 그냥 동영. 우리 강릉 공장에서 탄생한 제품들인데요. 처음 브랜드는 1926년 강원도의 대표 소주인 경어를 시작으로 1994년 초록색 소주병이 시작이 된 그립, 2001년 산숲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처럼 안쪽으로 이동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6년에 처음처럼이 부드러운 소주 컨셉으로 도수 20도로 출시했는데요. 현재 16.5도까지 이어져 오면서 병과 라벨 디자인까지 함께 리뉴얼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2층에서 패트 제품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한정판 제품도 있는데 안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보실게요. 2015년에 전국의 과일 소주 열풍이 굉장히 뜨겁게 불었는데요. 그 가운데 처음처럼 순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팩트 제품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21년도에 팩트 제품이 리뉴얼되면서 굿디자인 코리아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몸을 살짝 틀어서 저희 세로도 함께 살펴보실게요. 2022년에 제로슈거 소주라는 이름으로 세로가 탄생했습니다. 이 세로는 현재 20, 30대에게 인기가 좋아서 세로 또한 팩트가 나왔고요. 세로의 과일 소주인 세로 살구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세로 살구도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오른쪽 옆에 있는 이 조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혹시 조형을 보면서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롯데타워. 네, 맞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롯데타워입니다. 세로를 만든 롯데칠성 음료가 롯데 어워드에서 받은 대상 트로피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실 텐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주시고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3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926년 강릉 학동 주주에서 탄생한 경어의 소주는 강원도의 약 80% 이상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 초록 소주병의 시초 그린 소주가 탄생하여 강원도 지역 소주에서 전국 브랜드로 확장되었습니다. 2001년 강원도의 맑은 자연, 산소주가 나와 녹차 성분 함유로 깨끗한 소주 이미지를 어필하였습니다. 2006년 대관령 기색 안반수로 만들어 우리 다른 소주 처음처럼이 탄생하여 대한민국 등극하였습니다. 대관령의 맑고 깨끗한 자연, 그 자연 속 깊은 곳 물에만 비칠 수 있는 이름 안방수. 처음처럼 브랜드는 탑스타들만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해서 대중들에게 더욱더 친숙한 이미지를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장소로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이동하실게요.